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미술학원의 선생님도 그림을 계속 그렸을 경우 실력 상승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띄워놓은 요 그림 요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처음 인물화를 그려봤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아이유를 처음 그렸는데, 요거 그리고 이제 아이유 팬이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아이유를 너무 많이 그렸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뭐 팬은 팬입니다. 팬인데 너무 이렇게 엄청 뭐 극성 팬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좋아하는 정도. 그리기에 가장 이제 적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그렸는데, 이게 이제 첫 초상화인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선생이었으니까 그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처음 이제 수채화를 가지고 인물화를 그려봤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욕심도 나고 이래서 막 이걸 모공이 잘 안 보인 사진이긴 했는데 엄청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세밀하게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손 요런 부분 여기 약간 이질감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엄청 이거를 막 수정하고 막 화이트 덮고 막 이래가지고 올리 수채화가 아니라 이제 포스터 컬러를 많이 썼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고, 좀 자세히 보시면은 좀 표현들이나 이런 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건데. 보시면은 눈이 말 그대로 그림 같죠. 뭐 요 정도의 어떤 표현은 누구나 다 요즘 인스타 보면은 잘 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렸을 때 경지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거라 생각을 하는데, 좀 보시다시피 눈도 굉장히 디테일하진 않죠. 억지스럽고 이때는 또 관찰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속눈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안 나거든요. 속눈썹이 약간 아래에 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린 아이유가 요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려본 태어나서 처음에서 두 번째로 그려본 초상화인데, 요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한 2만 개가량 찍히고 여기저기 막 퍼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창 요거 때문에 살짝 제가 유명세를 탈 뻔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았었는데, 요 그림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이즈가 한 5-60호 정도 돼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 키가 176 정도 되는데 한 제 몸의 한 3분의 2 정도 길이라고 하면 될까?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디테일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이제 속눈썹이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관찰이 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에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터치가 좀 간결해졌죠. 간결해지고 표현도 조금 좀 덜 하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두 눈 이렇게 한 건데, 이때는 이제 격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형태를 맞췄었습니다. 이때는. 네, 굳이 그러지 마시고 빔 프로젝터 있으면은 빔 프로젝터로 형태를 따고 채색은 따로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깜지라 그러나 먹지라 그러나 그 이제 뒤에 이렇게 연필 발라서 이렇게 형태를 따놓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는 장면이죠. 머리카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고 확실히 성장을 했다 두 번째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이 실제 사진이고 왼쪽이 그림인데, 요때 조금 더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눈도 약간 저 눈동자의 끝에 풀리는 디테일이나 저 이제 핏줄 실핏줄 이런 것들 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괜찮죠. 이건 이제 사진과 비교한 건데 눈인데, 이 방금 그 그림의 반대편 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 흐릿한 사진을 이렇게 살려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단계가 지나갈수록 훨씬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더 사실에 가깝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진짜 극사실주의로 하고 싶었던 제 노력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블러 처리도 열심히 비빈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점묘를 내서 톤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절대 비비는 어떤 그런 스킬로는 수채화를 절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옷도 이게 하나하나 이게 점 찍은 겁니다. 이게 진짜 옷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때 이게 장장 한 네 달 걸쳐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네 달 걸린 그림이 아니라 네 달 동안 이제 꾸역꾸역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했던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약간 좀 이게 얼굴만 표현되어 있고 이게 비어져 있는 모습이 또 나름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자 그랬고 그 다음은 조진웅을 제가 이제 시도를 했었죠. 조진웅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과정이고 요거를 이제 살짝 보시면은 이제 점 찍는 거.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좀 나태해졌어요. 이게 표현을 이거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어떤 타협점을 찾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은 인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그랬었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진웅의 얼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모습인데 아쉽게도 이 그림은 완성을 못했습니다. 이 보시면 손도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완성을 못했고 여기서 보시면 손을 한 요 정도까지 손 굉장히 잘 그렸죠. 손이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하다가 아 완성을 했었구나. 완성을 했었고 지금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극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그릴 때 그리고 안 그릴 때 안 그려서 이렇게 좀 작고 푸는 어떤 진짜 회화틱한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던 그림이고 그 다음에 맷 데이먼을 제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조준웅 그림 이제 배경 칠했을 때 약간 좀 미용실 커트포 하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옛날이고요. 요건 이제 조준웅의 볼에 이제 작은 저런 털까지 심었던 그건데 아 이거 좀 하다가 지쳤어요. 손도 너무 파고 막 이런 뭐 사진상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쳐가지고 좀 나태했죠. 어린 시절 25 막 이런 26살 이럴 때 이게 올린 게 언제 2016년이니까 26이네 그렇고 이제 좀 간단하게 혼자 개인 작업한다고 이제 맷 데이먼 이런 것도 그렸었는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제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권의 이목구비는 확실히 그리는 게 좀 피부 질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과해도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피부가 이게 뽀얗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잡티 같이 보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이 사진보다 좀 과하게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자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누군가 이게 커피를 쏟은 바람에 버렸던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렸어요. 다시 새로 처음부터 그려서 이렇게 송중기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때는 확실히 제가 처음에 그렸던 요런 어떤 다 그리려고 하는 요런 표현보다 그죠? 요런 표현보다 여기 이제 테크닉이 올라간 거고 이때부터 뭔가 제가 헤어틱한 감성을 찾아가면서 잡고 푸는 느낌을 제가 시도했던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맷 데이먼 이건 완성된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쌈디 형님을 제가 또 그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이제 얼굴 부분에서만 묘사를 좀 해주고 이렇게 그죠 해주고 배경을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그렸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7년도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거죠. 흑백에 뭐 뿌옇고 이런 사진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피부를 이제 따로 실제 인물을 찍어서 이렇게 입히는 형식으로 제가 그렸던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유 이때야말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진짜 이 표현이 농이 익어서 진짜 딱 요 부분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했죠. 사진도 약간 그렇게 돼 있는 사진 일부러 골랐고요. 그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 욕심에 그렸던 좀 약간 표현의 끝을 내가 한번 내보겠다라고 해서 사이즈도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지창호 또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건 되게 사이즈 작아요. 손보다 좀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보시면은 딱 한 어느 기점 한 송중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이제 옆에 사진이고 그거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그림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릴 때만 그리고 이렇게 푸는 약간 좀 가성비 있는 효과적인 그런 표현을 조금 추구했다 보시면 되고 일단 좀 작은 사이즈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도했던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디자인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에 좀 부분 컷만 해서 그린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물화라는 게 점점 이제 발달을 해서 지금 현재 현주소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죠. 이제 독립운동가 분인데 요 정도 표현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그렸던 아이유보다도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더 관찰이 되면서 시간은 훨씬 적게 들었어요. 네. 이것도 보면은 약간 발려서 그다음에 안중근 선생님도 보시면은 이런 어떤 디테일 그리고 배경이 날려주고 그리고 시간은 좀 덜 걸리고 네. 그다음에 한영훈 선생님 그다음에 주호민 작가님 근데 주호민 작가님도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표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 걸렸고 확실히 이제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거를 지금 한 장 그린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늘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건데 저는 이제 당연히 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저번에서도 영상에서도 이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 차이는 있죠. 왜냐면 그림 그리는 그 양의 차이가 확실히 있고 없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릴수록 잘 그리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제 재능이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딱 약간은 멈칫 하지만 거기서도 늘긴 늘지만 딱 그 지점만 찍으면은 다 얼추 비슷하다. 지금 저도 보여드렸다시피 실력이 상승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공을 뭐 두 개를 더 잘 그릴 수 있는 걸 막 열 개까지 진짜 막 현미경 관찰할 수준으로까지 그려내는 그런 어떤 실력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소폭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작점이 여기라고 그러면 이게 실력 상승이라는 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여기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좌절들 하지 마시고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도 생애 이제 뭐 만 장 가까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냉정하게 생각해보서 제가 한 천 장을 그려봤겠습니까? 그림을 천 장도 안 그려봤을 텐데 뭐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실력을 떠나서 어떤 재능을 넘어서 진짜 나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아무튼 해서 제 그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